올해 월드 앱솔루트에서 승리자는 당연히 이 남자였습니다. 바이탈의 아들로 알게 모르게 정이 가는 선수 롤로릿의 오늘의 주인공은 제발 한국인이라면 메르갈리를 응원하자 제안매 니콜라스 메르갈리입니다. 니콜라스 메르갈리는 1994년 5월 27일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많은 선수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주짓수를 시작한 것과 달리 16세가 되어서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먼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에 마음이 동해 따라하게 된 거죠. 나이도 계기도 뭔가 현실적이라 정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시기만 현실적이었지 그의 재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퍼슨 에이던의 지도하에 주요한 타이틀들을 획득하고 블루베튼, 브라질리언 내셔널스 타이틀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러지는 못하죠? 블루베트의 끝자락에서 그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공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이자 지도자인 마리오 레이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리오 레이스의 풍부한 경험은 니콜라스 메르갈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퍼플과 브라운에서 모두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러한 꾸준한 실력의 입증은 2016년 12월에 레이스와 에이단에게 블랙벨트를 수여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블랙벨트가 된 첫 해부터 메르갈리는 큰 사고를 칩니다. 월드 2017에서 우리 강강수월의 레안드로 로를 꺾어내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죠. 첫 데뷔부터 레전드를 꺾어내고 포디움의 정상에 섰으니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하게 실력을 입증해 나가던 도중 2021년 월드에서 그 이슈가 터졌습니다. 페이스로 보아서는 니콜라스 메르갈리는 더블 골드의 영광을 얻게 될 운명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토 유고와의 준결승 경기에서 야유하는 관중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행위를 했고 경기는 이겼었지만 그 경기를 포함해 모든 이벤트에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후 니콜라스 메르갈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된 얘기를 게시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순간에 터무니없는 아드레날린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 선수나 관중, 대회에 대해서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계속 공격적으로 모욕한 이에게 뭐라고 했을 뿐이죠. 저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뀔 리가 없겠지만 심한 제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선수를 엄히 벌할 수 있다면 보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례한 관중도 이에 포함되겠죠? 펠리페와 맥스를 비롯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많았던 2021년 월드를 지나 올해 참가한 2022년 월드에선 체급에서는 아쉽게 결승에서 패배하여 은메달을, 강력함을 보여준 앱솔루트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체급에서 패배한 선수도 앱솔루트에서 승리한 선수도 엔리치 무니스토스 산토스란 점입니다. 둘 다 현재 드림아트에서 훈련 중인 걸 보면 왜 2022년 월드 아카데미 순위에서 드림아트가 1, 2위를 다투는지 이해가 갑니다. 앞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블랙벨트를 메고 나서의 니콜라스 메르갈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세 번의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했으며 두 번의 브라질리언 내셔널스 타이틀도 가지고 있죠. 13번의 패배를 겪었지만 놀라운 건 그중 단 한 번도 서브미션 패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나 심판 판정으로 패할지라도 서브미션으로 매트를 물러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의 긴 팔과 다리는 그의 칼라이언 슬리브 가드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아마 제가 따라해봤자 그 느낌은 나오지 않겠죠. 팔, 다리 연장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게임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메르갈리는 노기에서 모습을 점점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짓수계의 마스터 마인드, 존 다너우 온가,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든 킹 라이언이 함께 훈련을 도와주고 있죠. 주짓수계의 트래시토크 고든이 의외로 메르갈리에 대해서 높은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월드 챔피언과 훈련하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메르갈리가 이 시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고를 버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매우 성공한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죠. 그는 배우고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주목하세요. 그는 결국 해낼 겁니다. 멋있게 말을 했는데 사실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탓에 이렇게 인터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노기 실력은 기에서의 그의 명성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호주 넘버원에서 2연승 중이고 9월 ADCC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점점 더 실력이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콜라스 메를 갈리니까요. 오늘의 매진말, 목소리 연기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